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7월 18일 일요일에 일본에서 13번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13번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은 2021년 들어서서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들 이외에는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일본 지진의 위험 신호는 6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시작된 야마나시현 동부와 후지산 강진 이후에 후지산에 세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간토 지역에 계속해서 강진들이 도쿄만, 사가미만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 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11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7월 17일 토요일에는 일본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를 진앙으로 규모 5.1의 강진을 인하여 시코쿠섬 일대를 강력히 흔들었고, 혼슈와 규슈 일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7월 18일에는 후쿠시마에서 연속 8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후쿠시마에서 8번 강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것은 정말로 근래에는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7월 18일에는 시코쿠섬 도쿠시마에서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쿠시마 아래에는 난카이 트러프가 있습니다. 지진의 경로 역시, 이동 경로 역시 똑같습니다. 대만 화롄을 출발한 지진이 일본의 오키나와 근해를 거치면서 규슈, 시코쿠, 기이반도 주부지방과 간도를 치면서 후지산과 도쿄에 자극을 주고서 인근 후쿠시마에 영향을 주면서 후쿠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후쿠시마에서 8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가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던 도호쿠 지역이 다시 겨울잠을 자다가 최근 일주일마다 계속되는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통한 간도 지역의 군발 지진들의 자극을 받으면서 결국 다시 깨어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피부를 3년간 계속 긁게 되면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간토와 후쿠시마를 강타하는 최근의 패턴은 결국 후쿠시마에서 또한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미야기현의 지진 역시 오늘 후쿠시마의 8번의 지진과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내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선수단들은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지진 발생 시에 행동 요령이나 대피 관련 지침들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쿄올림픽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 7호 태풍 침팍하는 도쿄에 엄청난 강풍과 폭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팬데믹 검사를 할 것이며 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태풍이 다 지나간 이후에나 팬데믹 검사나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검사가 태풍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에 이 팬데믹 집단 감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무증상 N차 감염의 진행은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저 대한민국 정부와 어떻게든 싸워보자는 힘겨루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보입니다. 운이 나빠질 때에는, 대운이 꺾일 때에는 지금의 일본과 비슷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곱씹어보고 되새겨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운이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것은 결국 일본에 무언가 큰 안 좋은 사건이 터진다는 것인데 걱정입니다.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